반갑습니다. 10월의 멋진 날 30일 탑 글로벌 통합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샤론 우즈 마스터 장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의 모든 세미나에는 사운드 창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운드 창 준비! 예! 예! 시작! 영혼을 쏘는 기억이며 생각을 이겨낸다. 믿음의 기억이며 정신이 움직인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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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일정은 센터 100만가 활동과 또 열정 사업자님들의 스피치, 또 리더님의 메시지를 들어보고 또 공지사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통역하실 리더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캐나다의 루크 킴 사장님, 네,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대만의 김미연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태국의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몽골의 타미르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줌 하단에 그 통역란에 한국어로 모두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센터 100만가 활동으로 열정 사업자님들의 스피치를 들어보겠는데요. 센터 100만가 활동으로 Recording in progress. 탑센터의 김도영 리더님, 네, 들어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서 나와주세요. 김도영 리더님. 네, 아이도美的家人们, 아, 네. 大家早上好.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 다녀와서 중국식으로 지금 인사를 해봅니다. 저는 강영일 하재청 총장님, 그리고 김정남 본부장님, 문계순 본부장님, 강선혜 국장님 산하 부천 TOP 탑센터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 20년간 한중의 기업가들의 기업 진출을 돕고 또 수출, 금융 투자 일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주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중국 기업의 한국 금융 투자 이런 쪽 일을 하다가 제가 더 중국적인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실은 제가 작년에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에 중국 MBA를 지금 석사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MBA 과정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리서치를 하게 되고 또 많은 자료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접하지 못한 영역이 바로 네트워크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실은 제가 MBA 과정을 하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뭐 A사, N사 여러 가지 회사를 조사를 하다가 저희 형님을 통해서 강선혜 국장님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애터미를 접하고 나서 다른 네트워크 회사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 많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회사라고 하면은 현재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검토를 하다가 제가 지금 3개월 이제 새내기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은 굉장히 매력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융의 여러 가지 자산운용사나 큰 규모 있는 자산운용사 회사들도 아시아 중국을 진출을 하기 위해서 아시아 한국 대표를 많이 맡기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4일날, 25일날 양일간 석세스 세미나에 다녀왔고 제가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택시기사 그리고 현지인들과 많이 소통을 하면서 중국이 지금이 막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됐다는 확신이 들어서 지금 실은 이 공간이 제가 송파구에 있는 작은 커피숍인데요. 중국에 다녀와서 어제부로 영업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을 빠르게 하지 않으면 선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단을 내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확신을 들었던 거는, 중국의 모든 직급자들의 수상하는 단어 중에 대부분 중국인들은 간시에, 시에시에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데요. 근데 한결같이 직급자들은 간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간은이라는 자체가 은혜로운 사람, 그리고 스승한테, 그리고 굉장히 은혜를 입은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간언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그 문화의 인들은 이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직급에 승급하시는 분들은 간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보고 애터미는 중국에서 중국 법인에서 굉장히 정상적으로, 정통적으로 중국인들의 인정을 받고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결단을 내리고 중국 신출을 또 진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그 세미나에 다녀온 것은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이번 계기로 저는 우리 문계순 본부장님 요 탑센터 그리고 강선혜 국장님 요쪽 라인으로 통해서 요 한 라인을 어떻게 하면 빨리 좀 중국 시장을 끝내도록 하고 싶습니다.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도영 리더님 중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또 빠르게 결단하셔서 이렇게 애터미의 가치를 보고 들어오셨는데요. 네, 빨리 성장하시고 또 함께 성공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네, 다음 스피치 해주실 분은 부천 탑센터의 강선혜 사로노즈 마스터님이십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부천타 샤론노즈 마스터 에너저이더 강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스폰서님은 강영일 하재청 총장님이시고요. 김정남 본부장님, 또 문계순 본부장님이십니다. 아, 저는 미술학원을 한 28년 운영했고요. 지금은 도당동에서 부천여 아버지하고 저하고 딸하고 3대가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애터미가 본업이 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처음에 부모님의 사실 반대도 컸습니다. 해보지 않은 일을 하기에 걱정도 좀 많이 하셨고요. 또 그러나 걱정하시는 만큼 제가 또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은 애터미에 미쳐서 얼굴 보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면서 원하는 거 실컷 하라고 응원해 주고도 계십니다. 아, 제가 애터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이 먹은 딸을 항상 걱정하시는 부모님의 안심시켜드리고 싶은 거 그거 하나 하고요. 저의 껌딱지 딸이 있거든요. 껌딱지 딸에게 멋진 인생을 살라고 후원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상상하면서 입버릇처럼 내뱉던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중국 파트너가 나오면 중국에 가서 살 거야. 무조건 거기서 사업을 할 거야. 이 말을 제가 한 1년 전부터 계속 외쳤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 스피치를 하신 김도영 사장님을 3개월 전에 만났습니다. 사실은 저의 인맥도 아니고 한 3단계에 걸쳐서 만난 인연이었는데요. 제가 도영 사장님을 만나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둘이 박수치듯이 마음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이번 중국 석세스 세미나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됐는데요. 저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어서 떨림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아, 공주 본사와 똑같은 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연태 본사는 공주에 온 듯한 좀 편안함도 느꼈고요. 중국 분들의 열정과 또 따뜻함도 느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사실 저는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택시 기사분들께서 이번이 저번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애터미 사업이 정말 빅 비즈니스라는 것을 중국분들이 많이 느끼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아, 승급식을 보게 되었었는데요. 정말 젊은 분들이 크라운까지 가시는 그 스피치를 들었는데 저는 비록 통역기를 귀에 꽂고 들었지만 그 간절함과 그 열정이 제 가슴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 대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죠. 은혜라는 표현은 되게 그 표현이 감동이었는데요. 그 극존칭의 표현이라는 말을 듣고 야 우리 애터미 회장님 그리고 회사에 대한 신뢰가
중국 분들에게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제가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듯이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내가 꿈꾸던 일을 실천하는 일만 남았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공자의 스피치를 들을 때마다 그분들은 참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젊은 사업자분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을 통해 그동안 나는 제대로 사업을 했나? 사실 저는 반성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해외 사업은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것이 성공이다. 저는 그 말 뜻처럼 어려운 일을 꼭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님들의 뒤를 잘 따라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 MBTI 검사를 하면 ENFJ거든요. 뭐냐면 이제 선두자예요. 선도자인데 선도자는 청중을 사로잡고 의욕을 불어넣고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라고 합니다. 저는 부천탑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잘 해내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장에서 노정구 단장님, 한상현 총장님 또 미팅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우리 백성욱 총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숙소까지 안내해 주시고 돌봐주신 우리 또 김설암 본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천탑에서 우리 도영 사장님과 중국 한라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꼭 이루어진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도영 사장님과 네, 사랑하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말대로 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리더로서 또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계신데요. 하시는 만큼 큰 결과로 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네, 다음 스피치 해주실 분은요. 아, 오산투합센터에서 이정구 리더님 스피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산탑의 이정구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스폰서님의 이양서 본부장님과 또 백성옥 총장님을 모시고 있고 저는 김효신 팀장님으로부터 세미나에 초대돼서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이 하트, 이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너무 세게 붙어서 요즘에는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모를 정도로 너무 열정이 세서 지금 그게 타는데요. 제가 오늘 제가 이 칫솔 한 세트를 샀습니다. 여기에는 4,800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게 놀라운 거는 이 4,800포인트가 뭐 미국, 중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모든 파트너들과 같이 공유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공유가 돼서 이게 시스템이 소득이 돼서 나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인생을 성공을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전 세계 여러분들과 이렇게 친구가 된 것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백만갑 운동이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운동은 하루에 100명씩을 만나는 운동입니다. 이 백만갑을 통해서 도전정신을 배우고 또 개척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창피하고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얼굴이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통역이 될지 모르겠는데 얼굴에 살이 찐 게 아니고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회원이 1,500만 명이 되는데요. 이 백만갑 운동을 통해서 글로벌 회원 10억 명이 될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성공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저는 우리 백성옥 총장님으로부터 애터미는 내리사랑이라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총장님께서 저희 신규자들 항상 안내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구 사장님. 아, 요즘 그 제품을 하나하나 애용하시면서 또 애사답 거기에도 참석하시고 또 센터에 남아서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열정을 높이 올리시고 지금 스폰서 파트너님과 함께 또 네, 열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꿈꾸는 대로 빨리 이루어지시고 빨리 판매사 가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다음은 네, 중국 석세스 참석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암사 팝센터의 복병건 사장님, 리더님, 네, 스피치 들어보겠습니다. 복병건 리더님, 복병건 사장님. 아, 음소거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안삽탑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병관입니다. 저의 상의, 감사합니다. 저희 상의 스폰서님은 한상현 총장님, 그리고 윤석진 본부장님, 허미애 국장님, 그리고 저희 센터장님이신 김순희 센터장님, 그리고 제 스폰서이신 장효진 팀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신뢰, 신의, 원칙의 기반으로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의 영상과 사업 철학을 들어보니 우리 회장님께서도 원칙 중심으로 사업하신 걸 보고 저도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제가 이 애터미를 처음 접하게 된 동기는 18년도 3월 아주 가까운 대학 선배님이시자 경찰 공무원이셨던 선배님으로부터 이 애터미를 소개받고 차 한잔하면서 그 사업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형수님께 지금 현재 스폰서님께 아니 그 두 분께서는 부족한 게 뭐 있다고 이 다단계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쭙고 그분들 표정이 좀 전라도면 좀 거시겠어요. 해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수님께서 하신다는데 제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회원 등록하고 그거 좋다는 거 그러면 해모임 좀 주세요. 그래서 이제 네 박스를 제가 이제 구입해갖고 먹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뭐 건강이 좋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효과를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은 해모임이 나의 분신이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 써봐야 됩니다. 이 체험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체험해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6년, 제가 18년도니까 뭐 6년 후가 되겠죠? 그 5월 중순쯤 그 세미나에 이제 그 초대가 되어서 제가 그 더케 호텔에 석세스 세미나에 그 참가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걸 느끼고 이 애터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중국의 연타석 세미나의 분위기와 느낀 점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려 합니다. 중국의 세미나 느낌은 한마디로 여인천하였습니다. 그 많은 인파의 느낌은 도떼기 시장? 그러나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정연했으며 또한 그분들의 눈빛은 초롱초롱하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또한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풍의 열기와 직급자분들의 에너지 넘치는 스피치를 듣다 보니 우리 한국의
사업과 중국의 사업과 사업 분위기는 거의 같은 것 같았습니다.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절친에게 거절당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 한국과 같은 맥락이었었어요. 저도 사실 저희 집사람에게 해모임 뭐 또 제품 얘기하면 강요하지 말라 내가 할 테니 이렇게 지금도 좀 후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수당을 저희 집사람 통장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집사람도 이제 그 제품을 이렇게 좀 清风老师，你能听到我说话吗？ 여보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주문도 받아오고 그래서 요즘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과 중국의 분위기가 다르다면 중국은 거의 광풍이었습니다. 또한 성공자의 비결이 모두가 성공자의 시스템 속에서 철저히 그리고 처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왔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미팅을 할 때마다 우리 한상현 총장님께서는 중국이 머지않아 한국을 추월한다 라고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절박하게 하라, 절박하게 하라 했던 생각이 났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뭐 중국이야 인구가 많으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석세스 세미나에 저 느낀 것은 결코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모두가 시스템 속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처절하게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업자 여러분, 중국 세미나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시면 아마 제 이 스피치가 공감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 사업자분들을 꼭 공주로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원에 영혼을 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영혼 섬겨야죠. 그러나 우리가 중국의 분위기를 따라가려면 그 영혼을 섬기면서도 불사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러는 순간 아마 성공의 레드카펫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배 사업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뛰는 파트너님들, 우리 분발해서 우리 모두 과정이 아름다운 진정한 애터미 사업자가 되십시다. 저는 다음 달에도,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도, 청도로 가서 그 저의 지인 파트너님들을 모시고, 차로 가자고 했더니 차는 피곤하니까 기차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차로 모시고 연체 세미나에 다녀올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석세스에서 신세를 많이 졌던 분들이 계십니다. 출발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한상현 총장님, 그리고 형제의 나이신 신갈탑 박진호 본부장님, 이광석 사장님, 여충영 사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제품에 감동하시고 또 세미나 참석으로 또 이렇게 애터미에서 안내하는 대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국 석세스에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열정으로 큰 자본을 얻으신 것 같은데요. 중국을 무대로 큰 성공 이루시라고 네 응원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스피치 해주실 분은요. 승급 결단 스피치로 신도림탑센터의 이승건 세일즈 마스터님이십니다. 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있는 신도림탑에 열정적으로 비즈니스하고 있는 뉴 세일즈 마스터 이승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미팅에 인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항상 많은 격려해 주시고 좋은 강의해 주시는 백성옥 총장님, 이항수 본부장님, 김경희 본부장님, 센터 안에서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아버지처럼 용기 북돋아 주시는 한진 본부장님, 저와 함께 현장에서 많은 도움 주시며 실무의 달인 저의 사수 윤창석 국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는 결혼 5년 차로 제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들 이렇게 세 식구가 광명시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애터미를 알게 된 건 10년 정도 렌탈 영업회사의 관리자로 일을 하게 할 때였습니다. 지금 함께 비즈니스 하고 있는 조용준 세일즈 마스터님으로부터 이런 비즈니스가 있으니 꼭 한번 세미나에 가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 거절 끝에 늦은 저녁 윤창석 국장님과 함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듣게 되었는데요. 처음부터 제 마음에 동요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돌아가고 난 후에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 후에 몇 번의 스폰서님의 방문이 센터와 세미나를 저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 늘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과 경쟁하고 MBO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월 말일만 되면 그 달의 실적과 경쟁 의식으로 필요한 생활을 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됐고 애터미가 어쩌면 저를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애터미 센터를 오가며 한 달이란 부업을 부업가로 활동하는 중 두 번째 석세스 세미나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너의 결단이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줘라라고 하는 김광현 임페리얼 마스터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와 결단과 주변 정리를 바로 하게 됐습니다. 애터미는 좋은 회사이기 이전에 엄청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의 일과 나의 생활과 또 나의 종교와 기부와 나의 모든 것들이 별개가 아니고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올인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애터미라는 저의 선택이 방향이 정확하다면 비록 지금은 작은 파이지만 시간과 열정을 주고 키우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첫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을 도전을 통해서 얻은 게 많습니다. 직급 도전을 하기 전에는 두렵고 막연했던 두려움이 한 번을 통해 또 하고 싶어지고 빨리 하고 싶어지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필드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안다고 지나쳐 가지만 그들은 애터미가 정확히 어떤 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 눈은 반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이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설프고 막연하게 애터미 제품을 알리면 되지라는 생각이 도전을 통해서 아주 현실적이고 계획적이고 뚜렷하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발짝 꿈을 쫓는 사람에서 꿈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조바심 내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천천히 움직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저의 인생 모델인 박한길 회장님을 따라서 사랑하는 저의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가진 부푼 꿈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제가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고 있고요. 앞으로 꼭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건 세일즈 마스터님, 요즘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시면서 또 계획하고 계시고 또 세일즈 마스터의 달성으로 결단을 보여주셨는데요. 또 한 계단 또 도전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내년 4월에 꼭 오토핀 다시고 또 다이아몬드 마스터에도 꼭 달성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열정 사업자님들의 오늘 스피치 들어봤습니다. 모든 또 스피치 해주신 사장님들께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다음 시간은 우리가 성공으로 가려면 성공자의 말씀을 들어봐야 합니다. 강남탑센터의 백성옥 레알마스터님의 리더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백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스피치들을 들으면요. 굉장히 공부가 돼요. 네,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 돼야 되는 이유가 다 들어있어요. 저보다 훨씬 후배이신 세일즈 마스터님들의 스피치를 들으면, 와, 100만갑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와, 이렇게 파트너들이 이렇게 생각하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엄청나게 많이 내가 내 스스로가 업데이트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글로벌 통합조에는 역사가 있고요. 우리 탑라인에. 그리고 모두 다 박한길 회장님께서도 전구 동보, 전 세계를 크게 하나로 묶는 이유가 뭘까요? 600조, 500조를 하는 월마트, 아마존을 따라 넘으려고, 예, 따라 잡으려고 우리는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팀이 하나로 뭉쳐주는 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주는 거, 그게 가장 속도가 납니다. 이 시간에, 에이, 글로벌 통합조에 뭐 난 저번에도 들었어 하고 그냥 톤업하러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걸 많이 놓치는 거예요. 저도 통합조회를 어떨 때는 해외 나가면서 공항에서도 듣거든요. 그러면 정말 정말 배울 게 많아요. 예, 오늘은 중국 스피치도 많이 하셨는데요. 중국에 저도 갔다 와서도 제가 중국 갔다 와서 열흘 있다가 11월 6일 또 필리핀 가고요. 또 갔다 와서 10일 있다가 몽골 액션 기사로 또 들어갑니다. 근데 정말 해외를 나가보면요. 시장이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지금 글로벌 애터미는 시작도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 시스템에 안 들어오시는 분은 한계가 와요. 뭐라고 올까요? 에이, 나 아는 사람 이제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손바닥만 들여다보는 스몰 사이즈의 애터미를 보시면 어려워집니다. 애터미는 쉽게 다 할 수 있도록 박한길 회장님이 다 만들어놨어요. 제가 어젯밤에 해외 줌 미팅도요. 영어 버전 비즈니스 북으로 강의했어요. 너무너무 쉽게 설명돼 있어요. 박한길 회장님께서 스폰서가 일일이 못 따라갈 때 그 사람에게 맞도록 페이지를 열어서 하면 되도록 한국어 하시면 되죠. 그렇게 쉽게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정말 중국에서도 엄청난 비전 센터가 오픈할 거고요. 전 세계 애터미인들이 몰려올 준비를 다 하셨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내년 7월인가 그때는 중국이 5주년밖에 안 돼요. 근데 임페리얼 마스터가 그 안에 나올 거예요. 단위가 다르죠. 숫자의 단위 동그라미 하나가 틀려요. 그리고 이번에 크라운 마스터 간절하게 스피치하는 그 크라운 마스터가 86년생 4년차 크라운 마스터가 됐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드라마틱한 애터미의 노하우를 내가 중국에 파트너 있으면 갈게요. 파트너 만들어서 갈게요. 노노노. 파트너 생기기 전에 가야 파트너가 나와요. 가다가 아까 우리 국장님도 그랬잖아요. 가다가 칼로 사이야. 아이고.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가서 내가 전 세계를 바라본다는 마음으로 제주도 가는 비행기 값이고요. 시간도 1시간 10분이면 엔타이 도착해요.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정말 놀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저도 어떻게 시작이다 싶지만 이번에 갔을 때도 자우라인 파트너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파트너를 만나니까 간이 벙벙하더라고요. 야, 이거 지구 끝까지 가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우리가 이런 모든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들었어?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내가 들으면서, 피나게 들으면서 내 세포에 프린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고 반복해야 돼요. 뭐 우리 유명한 축구선수, 뭐 스케이트 선수들 뭐 하셨죠? 죽기 살기를 연습하죠. 3,000번 엉덩방아 찍었다. 예,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서 그렇게 탑이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되도록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에는 아, 나 오늘 바빠요. 해모임 배달하러 가요. 이렇게 하는 분은 굉장히 늦어질 겁니다. 모든 시스템에 집중해서 듣는데 오늘은 나 혼자 듣고
다음 시스템에는 파트너와 같이 듣고, 좌우라인 파트너와 같이 듣고, 파트너 10명과 듣고, 파트너 100명과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 파트너가 여기에 플러그인 되느냐 게임인데, 맨날 나 혼자 들으니까, 아이고, 안 들어도 돼. 저번에도 들었어. 그러면서, 그냥 퀵 서비스 하고 있어요. 애터미 그런 일 아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모든 시스템에 참석을 하시다 보면, 내가 매일매일 뭔가가 자꾸만 이 노하우가 쌓여요. 쌓이고, 또 우리가 왜 아까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 못하지만 요약을 합니다. 아까 우리 스피치 하신 사장님께서는 중국 갔더니 여성 사업자들이 다 성공했더라. 이거 여러분들 이 말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진짜 무대에 막 거의 여성들이, 지난번에는 뭐 TBS에서 중국어가 안 되는 분도 스타마스터가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여성들이 지금 많을까요? 정말 중국의 중상류층 부자들, 남자들, 기업가들, 사업가들이 애터미를 스몰 비즈니스로 보는, 작게 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뭐 여자분들이 3억, 4억씩 막 버는 거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막 무대에 여성분들이 많이 올라온다? 어머머, 이제 시작도 안 했구나. 이게 정답이에요. 비즈니스의 크기를 본 큰 기업가들이 돈 되는 거 보고 눈에 불 켜버리면 속도가 나버려. 속도가. 지금 속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은 그냥 화장품을 좀 쓰고, 화장품 좀 쓰고, 괜찮네? 돈 벌 수 있겠네? 이러고 시작해서 리더스 로얄 크라운 막 가는데, 아직 큰 기업가들, 큰 사업가들은 에게게 그거 뭐 그까짓 거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블루오션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시장 나가서 막 딩구르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용 걱정하면, 비용 걱정하고 시간 걱정하면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도 비용 걱정하고 시간 걱정해요. 그래서 질러야 돼. 저질러버려야 돼. 제주도 간다 생각하고 비행기 티켓팅 하세요. 가가지고 보시면 아무리 말 100마디 듣는 것보다 나아요. 그리고 석세스 아카데미가 대단히 드라마틱해요. 와, 진짜 엄청난 스케일의 오페라를 한 편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내가 달라지겠죠. 이제는 어떤 시대냐면 티칭의 시대가 아니라 러닝의 시대예요. 내가 가르쳐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러닝의 시대다. 왜? AGI, AI 시대가 됐기 때문에. AI가 이제 전 세계 70억, 80억 인구 전체를 하나로 딱 묶어버리는 그런 대단한 ASI도 나온대요. 여러분들 세계 미래 보고서 2025에서 2035 10년씩 나와요. 10년짜리씩. 내년에는 또 2026부터 2036까지 나오겠죠. 예, 대단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 하지 말고 무조건 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저는 그래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게 한국말이 잘 안 통할 경우가 있어요. 아깝죠. 그거는 내가 꾸준히 독서를 하면 내가 포괄적으로 나의 역량과 depth와 width, 나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저는 죽기 살기로 책 읽어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자몰에 들어가시면 몽상픽이 있어요. 추천도서. 그거를요. 아무렇게나 다 읽지 마시고 정말 한두 번 픽을 해서 한 권을 100권 읽어버려라. 100번 읽어버려라. 그러면 나의 회로도, 뇌의 회로도가 바뀌면 여러분들, 와, 이거 애터미 왜 이렇게 쉬웠지? 저도 지금 꾸준히 움직이면 다 100만갑 해요. 이번에는 비행기 티켓팅을 뭐 짧게 갈 때는 또 이코노미도 가고 하지만 이번에는 또 프레스티지를 끌었어요. 왜요? 아, 멋진 부자가 나올까? 프레스티지 석에, 1등 석에 옆에 앉은 멋진 사업가를 한번 100만갑 해볼까 하고 제가 프레스티지 석을 끊었어요. 이렇게 정말 나는 여러분들께서 10년간 책을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은 머리 사정이 하늘과 땅 차이다. 바쁘지 마세요. 요즘 중요한 책들은 보면 바쁜 사람들은 돈이 없대. 너무 바쁘대. 바쁘지 말고 제대로 하자.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러닝을 해야 된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가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절에는 초등학교만 나와서 고무공장, 방직공장 막 보내는 그런 집안도 있었어요. 가서 바로 돈 벌어오죠. 조금씩. 근데 인류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 오면 더 큰 사이즈의 인간이 되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쓸데없이 바쁘지 마시고 제대로 시간을 정말 알짜배기를 만들고 그냥 여러분들이 잠시 점심을 주문했어요. 그때 5분, 10분 시간 있을 때도 책을 펴고 그냥 책을 끼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책을 한 10년 안 읽은 사람들 보면요. 뭐 그냥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중요하다. 몽상피 여러분들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스폰서인 내가 목표를 잡아야 돼요. 스폰서인 내가 목표를 잡고 뛰지 않으면 파트너가 굶어 죽어요. 스폰서인 내가 아 스폰서님 어떻게 하고 싶다 또는 파트너님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을 스폰서가 개념이 없으면 아 지금 어려워 다음에 가자. 스폰서 아니에요. 뭐죠? 스폰지. 스폰지야. 스폰서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1번, 0번 스폰서님, 우리 박한길 회장님도 모델로, 멘토로 또 우리 모든 활동하는 열심히 뛰는 시스템에 들어 계시는 그 스폰서가 스폰서예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데 직대다. 뭐 개보도상에 위에 있다. 노노. 내가 그 사람을 복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비즈니스예요. 이거 빅비즈니스예요. 영리하게 사업을 해야 된다. 어떻게든 제대로 하는 스폰서를 보일러로 내가 얼마만큼 내 자산 가치를 높일 것인가를 우리는 정말 지속 러닝 내가 공부하다 보면 공부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엄청나게 잘 적어요. 근데 잘 적으면 뭐해? 내가 바뀌지 않아. 내가 바뀌지 않고 열심히 피가 나게 적어요. 공부 잘했어요. 저건 뭐예요? 내가 바뀌어야죠. 하나님도 하늘에서 나에게 선물을 막 줘요. 동아줄을 내려줘요. 근데 내가 사발뜨기야. 이쪽으로 내려주는데 저쪽으로 팔을 뻗으니까 운이 오지 않을 수 있다. 왜? 아무리 기도해도요. 기도원에 가도 소용없어요. 내가 바뀌어야지 다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전 축구를 좋아해서요. 손흥민 선수가 막 볼을 차다가 누구에게 볼을 던지겠어요? 누구에게 볼을 패스하겠어요? 달리는 선수. 이 볼을 올인으로 시킬 선수에게 볼을 차주겠죠. 패스하겠죠. 스폰서도 A가 생기고 B가 생기면 달리는 선수에게 패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언제나 깨어있어야 되죠. 스폰서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시스템 들으니까 내가 그냥 책 한 페이지도 안 읽고 시스템을 들으면 그 말이 그 말이야. 왜 또 들어라 그래. 그 말이야. 석세스 아카데미 유해가 원데이 유해가 오늘 누구 만나서 나 지금 스킨케어 해줘야 돼요. 바보들. 이거는 전 세계로 애터미가 짜놓은 시줄 날줄 우리가 같이 짜는 애터미는 이 많은 것들을 우리 정말 3MP 책자 비즈니스북 저는 비즈니스북 보면서요. 눈물 났어요. 세상에. 어제 애터미를 들은 사람도 이 책 하나만 들면 다 만들 수 있어요. 회장님이 거기까지 신경 써주는 기업 전 세계 없습니다. 회장님은 현장을 아시기 때문에 저는 회장님을 더 믿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파트너가 원데이 세미나를 매주 갔어요. 차로 가다가 스타렉스로 가다가 막 차를 렌트했다가 버스로 가다가 처음에 열심히 했는데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좌우라인이 10명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생각했어요. 어느 날 눈물이 날라 하더라.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왜 이렇게 10명이 안 돼? 지난주에 8명이 원데이를 갔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10명 넘겠다고 스타렉스를 두 대 불렀어요. 그 다음 주에 딱 되니까 4명 와. 8명 왔다, 4명 왔다, 6명 왔다, 4명 왔다, 3명 왔다, 6명 왔다, 8명 왔다. 어느 날 10명, 20명, 1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계속 지속해야 돼. 끊임없이 지속해야 된다. 나 지금 파트너 없거든요. 그냥 밖에 가서 뛰어요. 여러분들 100% 시스템에 들어와야 돼요. 단
왜 안 들어오느냐. 파트너가 집중해서 듣도록 내가 베이스를 깔아줘야 돼. 지금도 물론 부업이면서 이 시간을 듣고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하시지만 전업인데 화면을 끄고 있으면 파트너 생기지 않아요. 네. 그런데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파트너가 나처럼 들어야 돼. 나처럼 들어. 이렇게 집중하는 거야. 말없이 보여주는. 그래야 파트너가 그 문화를 복제해요. 내가 맨날 원데이 가서 카톡하고 있어. 파트너 10명 다 카톡하고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애터미 안 돼요. 힘들어요. 바보들. 그 사람들은 집 앞에서 호떡을 구워 팔아도 돈 못 벌어요. 애터미도요. 밖에서 구멍가게를 해도 돈 벌어본 사람, 호떡 장사를 해도 돈 벌어본 사람, 그 사람이 이 시스템을 빨리 이해를 하더라.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내가 제대로 우리 스폰서가 내 라인에서 나를 피크할 수 있도록, 아 내가 생장점이구나, 내 스폰서가 나를 중심으로 키워줄 수 있겠구나 하는 나를 갖추는 일이 1번이에요. 나를 갖추어 놓지 않고 계속 파트너 만나러, 소비자 만나러 뛰어다니는데 실력이 맨날 초등이야, 초등. 이렇게 계속 플러그인 되면서 내 가슴에, 내 세포에 프린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듣고 나면 내일 다 못해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오늘 들은 강의를 내가 바로 센터에 무대 위에 서서 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들은 게 들은 거. 한마디도 못해. 그리고 이번에 스피치 해보세요. 제품 강의 해보세요. 뭐라고 하죠? 아 나는 강의 못해요. 노노. 강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입력이 안 됐어요. 입력이 되면요. 입력이 계속 되잖아요. 자동으로 나와요. 할 말이 너무 많아. 아니 스폰서 왜 나를 안 시켜줘. 이렇게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돼야지 이 큰 돈을 가져올 수가 있죠. 네. 내가 100가지를 알고 있으면 10가지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강의 못한다. 스폰서가 모든 말을 할 때 절대 노를 하지 마세요. 안 된다 싶어도 미쳐서 한번 해봐. 해보면 잘 못해도 여러분들 페널티 없잖아요. 그렇게 한번 서보잖아요. 무대에 서보고 스피치 해보면 내가 엄청 성장해요. 저도 어떨 때는 강의도 너무 많고 막 이렇게 해외 미팅도 많을 때 노를 하고 싶은데 본사가 또 막 일산 킨텍스 강의해라 이렇게 막 우리 강사 방이 있어요. 로얄 크라운 방이 있어요. 그렇게 올리면요. 어떤 분들은 또 사연이 있지만 저는 한 번도 노를 안 했어요. 내가 강의하겠다고 신청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강의가 많아서 신청을 안 했어요. 강의하라고 하면 거리가 멀어도 한 번도 노를 안 했어요. 왜요? 아 내가 오늘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한데 어디 밀상까지 못 가겠다. 아니에요. 내가 그 고비를 넘고 달려가서 그 무대에 서서 나의 파트너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잘할까 조마조마하고 그런 과정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 나는 못해요. 겁나요. 바보. 어떻게 해줘. 돈이 있는 곳까지 가지 않아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까지 아주 지속적으로 달려봐요. 그러면서 그 무대에 서기 전까지 저도 명색이 로얄마스터인데 그날 또 윤은주 단장님이 환영사를 하셨어요. 윤 단장님, 노 단장님 자리에 앞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떨리더라고요. 예,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내가 할 말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막 있어요. 하고 내려오니까 또 팬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내가 그 고비 넘다 보면 내가 성장한다. 내가 강의해 준다가 아니에요. 내가 성장하는 거. 내가 성장하기 위한 그 길을 내가 과감하게 뚫고 도전해야 된다. 거기에 머니가 있다. 근데 돈이 안 되는데 보면요. 언제나 여기 열 번째까지 가면 돈이 있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가다가 아이고 힘들어. 나는 못해요. 난 안 가요. 이러다가 맨날 돈이 없는 데서 뺑뺑 돌다가 뭐라 그러죠? 어려워요. 어렵다. 애터미 어려우면요. 진짜 가사 도우미도 못해요. 나는 가사 도우미보다 로얄 관계 더 쉬웠다고 생각해요. 나는 가사 도우미 이틀 하면 일주일 치료 저기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정말 애터미는 이제는 우리가 아직은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많은 안티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작은 수입
직장에서 공직에 25년을 근무하면 200만 원 연금이 나와요. 42년을 근무한 교직에 계셨던 교장선생님 퇴직 한 분은 360만 원, 38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저는 오토세일즈마타를 8개월 만에 됐어요. 가까이에 스폰서님 안 계셨고요. 노단장님 이렇게 계실 때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한 총장님도 만났고 스폰서님들 따라 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은 많은 안티들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자세가 갖춰지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수입이 안 될 때 당당하세요. 말라고 쫄아가지고 가서 거절받아요. 당당하게 더 큰 시장에 가서 당당하게 거절받아라. 근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멋진 강남 막 멋진 분들이요. 애터미 몰라요. 나한테 아무도 말 안 해주던데요. 부자들은요 거절도 예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거절받아도 괜찮아. 아 당당 어? 저 사람 내가 거절해도 잘하고 있네. 뭐야? 그런데 다음에 보니까 더 멋있어져 있어. 그때 그 아줌마로 그때 그 친구로 가니까 안티가 나는 거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애터미는 반복과 반복의 지루함을 이겨내기. 아니 그게 뭐 어렵냐고. 뭐 어려워. 귀에 피가 나게 들으세요. 귀에 피 안 나. 저는 힘들 때 늘 존경하는 스폰서님들과 박한길 회장님을 늘 멘토로 삼고 제가 아 이 고비를 넘어야지 이 고비를 넘어야지 하니까 2년 2개월 만에 리더스 클럽이 됐어요. 거기서 1년 반에서 로얄 클럽이 됐습니다. 로얄 크라운 클럽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기업들, 다른 회사들은요. 오래 한 사람들의 특징이 맥이 빠져있어. 아이고, 나 이제 그만해. 근데 애터미 로얄 크라운 이상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애터미 이야기를 너무 잘해. 애터미 이야기를 너무 잘했다. 여러분들 이 문턱을 빨리빨리 뛰어넘는 거는 시스템의 플러그인. 파트너 없어도 내가 파트너 없으면 100배 더 잘 들어야지. 반복의 지루함을 이겨내고 무조건 지속해라.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뭐라고 해도 나는 간다. 계속 리크루팅 해요. 소비자 만들고 소비자들 뭐 비행기 안에 가다가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내 소비자가 안 돼도 나는 실전을 연습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늘어요. 안 돼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연습은 실전처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년 이맘때 되면 완전히 다른 내가 될 수 있다. 저도 로얄마타지만 정말 내가 얼마나 100만 가지 기술을 가지고 나의 파트너들 그리고 우리 탑라인 가족들을 내가 한마디 강의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매일매일을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저는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 탑 가족들이 모두 See you at the top!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들이 빨리 성공하길 바라시면서 시스템 안에서 목표와 계획을 세워 제대로 해보자는 말씀으로 열정 에너지 불어넣어주신 백성욱 로얄마스터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